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코텀스 2020 그 책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인코텀스 규칙의 내용들을 좀 알아야 이 소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상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 안에서 어떤 이런저런 상황 안에서 확인하고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소개문이 인코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이전 버전에 비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. 그리고 문체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만연체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투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줄이기가 어렵습니다. 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마음대로 막 줄일 수가 없어서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좀 많이 넣어놨어요. 그래서 양이 조금 깁니다.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발췌해가지고 표시해 두시고요.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소개문의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문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인코텀스 소개문에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써놨습니다. 요거는 뭐 어느 정도 눈으로만 훑고 넘어가도 될 내용이에요. 양괄호 1번 보시면요. 인코텀스 2020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코텀스를 어떻게 계약에 편입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하고요. 자, 두 번째는 인코텀스 규칙의 기본 원칙들, 중요한 기초들을 설명하는 것이다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도 쭉 나와 있는데 눈으로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인코텀스 규칙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, 잘못된 선택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. 우리가 이번 회차까지는요, 이 내용까지 살펴보고 다음 회차에 이 변경 사항들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소개문의 목적은 그 인코텀스 2020의 사용, 그 기본 원칙에 대한 어떤 지침,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. 맨 마지막 문장 정도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.